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유명한 정동진에 위치한 좌측에 보고 계시는 선크루즈 리조트 인근 지역입니다. 4층 생활형 숙박시설 2개동과 대지 370평이 되겠습니다. 앞에 중앙에 보고 계시는 2개동의 화살표 깜빡이는 이 생활형 숙박시설 건물인데요. 동해바다, 참 언제 봐도 가슴이 시원합니다. 자, 이 2개동은요, 규모와 사이즈, 객실 형태가 모두 똑같은데요. 우측에 있는 것이 제1동, 좌측이 제2동입니다. 소나무 숲속에 위치한 아주 멋진 풍광의 그러한 부동산입니다. 언제 봐도 동해바다는요, 가슴이 시원하죠. 강릉시까지 봄부동산부터는 승용차로 25분 플러스 마이너스 거리고요. 정동진까지 승용차 5분, 그리고 선크루즈까지는요, 2분의 3분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1년 4계절 멋진 풍광의 시원한 동해바다 부채길입니다. 바로 부동산에서 한 3, 4분만 내려오면 이런 시원한 부채길 바닷가가 나오죠. 자, 도로 상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선크루즈 리조트까지 승용차로 2, 3분이라 했죠.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진항 부채길까지는 승용차로 5분 거리죠. 뻥 뚫린 옥계와 그리고 금진리, 정동진 이쪽을 잇는 그러한 거리에 붙어 있습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적도 경계선 모습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고요. 우측이 1동, 좌측이 2동인데요. 1동이 숙박 8개, 좌측이 8개, 총 16개실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대지 면적은 320평, 연면적은 359.5평입니다. 용도는 전체가 숙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좌측 주변에는 아주 멋진 리조트 펜션들, 그리고 숙박시설이 되어 있죠. 앞에 보고 계시는 힐 이스턴 하우스, 우측에 1동, 좌측에 2동이 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에는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요. 지하 주차장도 저쪽에 4개 있고, 앞에서 총 12대의 주차를 할수 있는 그 공간이 여기 그 와보니까 지하 주차장이네요, 그죠? 주차장이 상당히 깊네. 그래서 저 안에 2대, 요 앞에 2대, 4대 세개 있고, 여기 보니까 또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한 대, 여기 4대 될수 있네, 이것도. 4대가 되고. 지금 이것도 저 안에 깊으니까 안에 2대, 앞에 2대, 4대. 예. 그리고 여기도 지금 앞에 너무 넓으니까 2 차선보다 더 넓어. 평균적으로 아마 2세대 더 그러게. 늘릴 3대 겁니다. 정도 더될수 있네. 주차장도 이런 거 활용을 하면 되겠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네. 이제 예. 주차수 찍어. 그 계단 타서 올라가서. 이게 지금 2계동으로 돼 있네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이쪽에 한 계동이 있고, 또이 좌측에 또한 계동이 있네요. 똑같이. 똑같은 건물이네. 예. 여기도 있고, 여기 위에가 넓다. 이건 뭐 다른 용도로 좀 썼으면 좋겠네. 굉장히 넓은데? 건축을 해도 될것 같은데, 여기다. 건축은 안 하더라도 2개동에 뭐 그러게, 공간 활용을. 햇빛이나 빛 차단시켜서 뭐 실수도 할수 있을 예, 저 앞에 서나무하고 바닷가 쪽으로. 뒤쪽은 예, 요거는 내가 보기엔 공간 활용을 좀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네. 지금까지 이제 소유주 되신 분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101동과 102동 사이에는 공간이 있죠.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101동과 102동이 똑같은 규모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101은 15.7평, 102호는 13.8평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가 15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비상계단의 모습입니다. 1층부터 4층까지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좌우측으로 이제 객실이 있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중앙에 엘리베이터, 그리고 좌우측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이 이렇게 위치해 있죠. 비상계단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답사하니까요, 조금만 리모델링을 좀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면 아주 훌륭한 그러한 생활형 숙박시설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난방은 LPG 가스보일러고요, 수도는 100m 지하 안반수 관정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각 동별 생활형 숙박시설이
전체가 다 똑같은 규모인데요. 방 하나, 주방 하나,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이러한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숙박시설 내부인데요. 방 하나, 주방 하나, 거실 하나, 그리고 화장실 하나 이렇게 동일한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답사하니까요. 외부 환경 조금만 좀 리모델링 하시면, 그리고 내부 좀 원하시는 대로 취향에 맞도록 정밀하시면 아주 훌륭한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가 아주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건물로 탈바꿈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건축물 대량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요. 대지 면적 320평입니다. 그리고 연면적, 전용면적 다 있고요. 건축물에는 총 지하 주차수가 12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 용도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지하 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에 사용 승인일은 2007년 2월 10일이고요.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그러한 4층 총 객실 수는 16개입니다. 그러니까 각 동별로 8개씩 1동 8개, 2동 8개. 그래서 16개의 그런 객실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봐도 시원한 동해바다입니다. 출렁이는 동해바다. 마음이 시원한 것 같죠? 본부동산으로부터 우초로 내려오면 금진리로 내려오는 이렇게 부채길이 있고요.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좌측으로 내려가면은 정동진, 정동원의 유명한 그런 바닷가가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에 부동산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다시 한번 상공에서 본부동산의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제1동, 2동 힐하우스, 요것이 이제 본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바로 좌측에 그 유명한 정동원이 있는 선크루즈 리조트가 있고요. 그래서 바로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동해바다가 보이죠? 여기만 해도 이제 부동산 그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은 입지 조건 아닙니까? 도로망도 좋고요. 또 지가가 상당히 높은데요. 이렇게 요즘에 이런 만큼 건축을 하려면은 인건비라든가 차재비가 매우 비싸서 이 비용 가지고는 절대 이렇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답사를 해보니까 320평에 4층 생활숙박시설 2개동 총 16개의 객실을요, 조금만 겉에 외관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내부 좀 조정을 한다면은 아주 훌륭한 그러한 생활형 숙박시설 부동산으로 탈바꿈을 할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